셀트리온 그룹의 분식 회계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의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4년간 지속된 분식 회계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앞으로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약 4년에 걸쳐 진행한 셀트리온 그룹 분식 회계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한 겁니다. 그동안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한 약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고 자산 손실액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증선위가 일부 회계 처리에 대해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회계 적용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만큼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결과로 80만 명에 달하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주주들은 상장 폐지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또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 반등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날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증권가 전문가들도 4년 가까이 속된 회계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단기적인 주가 회복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의성에 의한 검찰 조치, 매매거래 정지를 우려했던 것에 비해 긍정적인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또 이번 결과가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계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의미 있는 상승을 위해서는 바이오 시밀러 등 본업에서의 모멘텀 확보와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따라줘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동건 신한금융투자수석연구원은 올해 성장의 핵심이 될 램시마 SC와 기존 품목들의 판매 실적이 주가 반등의 키가 될 것이라며 후발주자 진입과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할 때 다수의 후속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매출 성장이 지속될지도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재고 자산을 떠안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3사 합병 추진, 가까이는 증선위가 부과할 수백억 원의 과징금까지 해결해야 할 이슈도 산적합니다. 분식 회계 판단으로 이례적으로 4년이라는 기간을 보낸 셀트리온 그룹. 이번 증선위의 결정으로 한숨 돌린 상황이지만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때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